말하니까. 컷. 깍두. 기성 씨. 네. 다음에는 이 머리 쓰다듬는 거 하지 말고 한번 가볼까요? 네, 뭐 괜찮아요? 네, 네. 네, 알겠습니다. 가. 그래, 다시 가지 뭐. 레디. 롤. 액션. 와, 치즈 봐. 오, 맛있다. 오, 찍어 먹고 싶어. 선배, 저 결심했어요. 응, 뭘? 저 영화 만들 거예요. 응. 어? 아니, 우리 영화 만드는 동아리잖아요, 원래. 근데 맨날 술만 마시고 그러니까. 그치. 근데 우리 뭐 돈도 없고. 제가 알고 할게요, 제 영화니까. 그래? 네. 근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 뭐 시나리오가 없잖아. 그것도 제가 쓸게요. 너 뭐 시나리오 써본 적 있어? 아니 뭐 쓸 얘기나 있어 너? 아니 뭐 그거야 뭐. 안녕하세요. 여 여주. 그리고 전에 겪었던 연애 얘기 이런 것도 같이 멜로 영화로 만들어봐도 되고. 이거 어떻게 신청하면 돼요? 여주야. 네? 네 이야기 영화로 만들자. 이렇게 우리의 영화는 시작됐다. 너 요즘 저녁에 알바하느라 잠도 잘 못 잔다며. 그래서 이거 비타민하고 또 립밤하고 너 이러다가 손 다치면은 꼭 약 바르고 이거 밴드 붙여. 알겠지? 그리고 그만해. 어? 나 좋아하는 거 그만하라고. 오케이. 와. 진짜 떨었어. 힘드셨을 텐데. 아 너무 감사해. 수고하셨습니다. 장난 아니었어. 아 장난 아니. 괜찮게 나왔어요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 꽃 뭐예요? 아 이거 소품. 자, 나 다른 거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고백하기도 전에 차이는 게 얼마나 슬픈 줄 알아? 미안해. 너 진짜 싫어. 진짜 최악이야. 네가 뭔데 나보고 좋아해라 말아야? 널 좋아하고 말고는 내 맘이거든? 예주의 마음, 그리고 하지 못한 말. 네가 나 안 받아줘도 나는 계속 너 좋아할 거야. 예주야, 지금 내가... 너도 나 좋아하잖아. 그래. 처음부터 예주 마음속에 내가 있을 곳은 없었어. 나 진짜 뭐 한 거냐? 학기 초부터. 전역하신 분들 댓글 많이 다셨더라고요. 전역버프 조심하세요. 저처럼 됩니다.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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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성 씨. 왜? 있는 것만 하셔요. 뭐 좋았는데? 아, 뭐가 좋았어? 아, 나 몰입했어. 감사합니다. 오늘 고생 많았어.
선배님도 고생 많으셨어요. 영화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. 예준은 어때?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. 어떤 게 어려운데? 연기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어디까지가 진짜여야 하는지. 그래도 진짜로 유입되면 좋지 않아? 네. 근데 진짜로 이입해버리면 머릿속이 하얘져서요. 예준은 자기 얘기라 그런가? 하긴 아까 기성씨 일어났을 때 예주 보고 좀 놀랐어. 그때 좀 이입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너무 무리한 이야기를 하자고 한 거지. 아니에요. 만드는 건 진짜 재밌어요. 생각도 많이 정리되고. 그래. 전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생각으로 고백한 걸까? 이제서야 조금 예주를 알 것 같은 기분이 든다. 근데 너에 대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어. 선배, 감독님. 우리 힘내서 남은 촬영도 잘해봐요. 그래. 다 했다. 오. 봐봐. 오, 느낌 있어. 오, 좋은데? 자,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짠. 수고하셨습니다. 한 잔 태울래요? 아, 제가 담배를 안 펴서요. 이거 드실래요? 네, 주세요. 영화는 처음 만드는 거죠? 네. 티 많이 났나? 진짜 티 나더라고요. 아, 네. 예주 씨 좋아하는 거. 괜찮아요? 네? 뭐야, 이 사람. 아, 네. 괜찮아요. 뭐, 재밌는 경험이었어요. 둘 사이에 낀 기분이랄까? 아, 감사해요.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. 그래도 영화 계속 할 거죠? 생각해본 적 없다. 전국을 찔린 기분이었다. 계속해요. 어울려. 하시는 거예요? 나중에 현장에서 봬요, 감독님. 영화는 모든 영화제에서 떨어졌다. 선배, 괜찮아요? 나 너한테 할 말 있어. 네? 우리 다시 영화 만들자. 네.